안녕하세요. 저는 캘리그라피 송윤아티의 송윤입니다. 오늘은 작은 액자를 꾸밀 건데요. 희망이라는 단어와 전등을 넣어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쑤시개로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.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듯이 언젠간 좋은 날도 오잖아요. 오늘은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. 캘리그라피 송연아트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